자, 반갑습니다. 19년 9월 모의고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특이하게 주제가 탑10에 뽑혔네요. 그죠? 중심 내용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정답이 54밖에 안 떠요. 자, 하나씩 보고요. 준승아, 다 풀면 나 찾아.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를 모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부작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서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엔타이 모노폴리라고 하면 엔타이는 반이니까 모노폴리 독점. 반독점법의 부작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반독점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반독점법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이거야, 이건. 그지? 2번. Ways to protect. 보호하는 방법이래. 지적 재산을. 지식 재산을. 이건 또 지식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키워드가 달라지잖아. 자, 3번. Requirements. 요구 조건. 필요 조건이래. For applying for an patent. 페이턴트는 특허란 뜻이죠. 특허를 신청한 데 있어서의 요구 조건이라는 뜻이고, 4번, patent law. 이거는 특허가 아니라 특허법의 남용이래. 특허법을 남용해서, 자, 이거, 힌더는 여러분들 고1, 고2 때 수능, 내신 때 정말로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저건 꼭 외워야 되고요. 힌더라고 읽는 원어민들도 많고, 하인더라고 읽는 원어민도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힌더라고 보통 읽습니다. 힌더는 방해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지를 해석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선지 해석에 실패한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힌더요. 그래서 혁신을 방해하는 특허법의 남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5번. Resources needed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이건 그러니까 기술 혁신 얘기하는 거죠. 기술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지금 다 달라요. 어떤 애는 특허 신청이고, 어떤 애는 특허법이고, 어떤 애는 기술 혁신이고, 어떤 애는 지식재산이고, 어떤 애는 반독점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The original idea of a patent, 자, 특허에 대한 원래의 생각은, remember, 기억해보면, was not to reward inventors with monopoly profits. 원래는 발명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이윤을 주는 게 아니었대. 그러니까, 원래라는 생각을 가져온 건, 당연히 좀 뭔가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까지 독해를 하는 게, 아, 좀 깊이 있는 독해를 하면 조금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원래의 생각을 끌고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를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가늠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죠. 오히려 애들 북돋는 거야. 자기의 발명을 공유하라고. 너네 그래서 그 특허 있잖아요. 특허가 몇년 지나면 완전 공짜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들이 되게 비쌌다가 갑자기 확 싸지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특허가 끝나서 그래. 그래서 특허가 끝나면 다 공유해.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 그러니까 특허의 기본적인 그 특허 제도가 생긴 거는 특허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의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근데 누가 그걸 아무도 안 나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20년 동안 너만 돈 먹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만들어봐. 대신 20년이 지나면 공짜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공유하자, 지식을 공유하자는 게 핵심이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리지널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라고. A certain amou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plainly, plain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재산의 특정 양은 분명히 필요해. 이런 수준을 달성하는 게. 근데 너무 지나쳤어. 끝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했지. 그죠? 여기 비판인 거죠. 색깔 펜이 다르죠. 펜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 위에서는 이러지 않을까 짐작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페이턴트, 특허는 are now as much. 자, 이거 문법 독해입니다. 이거 문법 잘 모르면 독해가 안될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시고 특히 유념해서 공부하세요. 여기 대부분의 특허는 이제 as much A as B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는 거,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큼 오히려 모노폴리를, 즉 독점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라이벌들을 단념시키고 꺾는 것도 또한 이것만큼 많대. 그러면 이건 다 부정이잖아. 독점을 보호하고 라이벌들을 꺾어버리는 건이 쉐어랑 반이 관계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봐봐요. B만큼 A 또한 많다는 거잖아. A가 B와 맞먹다라는 뜻이야. 버금가다라고 할까요? 버금가다, 맞먹다.
그러니까 A가 엄청, 그러니까 B는 거들 뿐이야. B는 중요하지 않아. B만큼 버금간다는 거니까 A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러니까 부정서술, 비판이잖아. 그지? 그래서 that disrupts innovation.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떻게 한다? 혁신을 disrupt, 파괴한대. 끝났죠? disrupt, hinder, innovation. 연결됐지. 그래서 many firms use patents as barriers to entry. 입장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특허를 쓴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수는 고소하다는 뜻이야. 고소, 소송 거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을 남발하는 거지. upstart, 이제 시작한 혁신가들한테 다 너 고소 이러고. trespass on their intellectual property. 자기네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property even on the way to some other goal. 심지어 그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네랑 라이벌도 아닌데도 그냥 고소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years before World War I, aircraft makers, 자, World, 1차 세계대전 전 얘기한 거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 제조사들, 뭐 보잉이나 뭐 얘네들, 걔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했어? 혁신이 급속도로 속도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시에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또 생명공학이랑 스마트폰에서 한때 스마트폰 지금 삼성이랑 애플 서로 10년 동안 내내 고소하고 난리 났잖아. 그지? 그거 얘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thicket은 덤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답의 근거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특허법을 남용하니까. 그러니까 남발한 거죠. 원래 의도가 이건데, 그러니까 하라고는 안 하는 이런 거나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남용이지 뭐야. 그지? 원래 의도대로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뷰스가 연결돼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지? 1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1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단어가 안 돼서 선지 해석이, 특히 4번의 힌더가 뭔지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맞았더라도 54니까 정답률이. 힌더는 모르고 그냥 어감상 다른 거다 소거해서 풀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단어 공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특히 맞먹다. As much A as B. 요거 구문 독해 연습하시고요. 자, 이제 문법 한번 풀어보죠. 자, 1번부터 산뜻하게 부정어 도치 구문. 부정어가 맨 앞으로 빠지면 도치가 일어나죠? 부정어 도치 구문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해서 주어랑 동사가 뒤집히고 그 뒤에 보어 나와야겠죠? 보어 자리니까 보에는 형용사 들어가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은 뭐 물어본 거냐면 부정어 도치 구문의 어순 물어본 거나 다름없죠. 자, 그다음에 2번. 2번 딱 봐도 봐봐. 앞에 콤마 있지? 콤마. 자,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 거잖아. 자, 요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2번은 조금 어려워요. 심지어 2번은 만약에 수능 말고 내신에 나왔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내신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문법 문제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라 하면 이거 아마 대량 학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this was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 이것은 근본적인 새로운 발견, 아, 개, 파, 어, 저기 발전이래. 그리고 이 새로운 발전이, 그러니까 선행사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발전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which라고 했으니까 주어로 쓰였거나 아니면 목적으로 쓰였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발전이, 내지는 이 발전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툭 끊고 한번 쭉 가보죠. There were no precedents. Precedent는 선례란 뜻이야. 선례. 앞에 있었던 사례요. 자, 그래서 이큰 역사상 선례는 없었대. There, be 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발전이 선례는 없다. 발전을 선례는 없다. 둘다 해석을 했는데, 마땅히 주어로 해석했을 때도, 목적을 해석했을 때도 어감상 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문법적으로 좀 보면요. No precedents는 그래서 그럼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부사잖아요. 그것도 있다니까 완전 자동사죠. 그리고 얘는 그냥 부사고요. 대열은. 요것도 그냥 부사고요. 자동사니까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어는 이미 있고요. 목적은 그냥 안 되고 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관계사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로 쓰였냐? 아니면은 관계 대명사에 뭐가 섞여야 되냐 이거죠. 자, 잘 보시면 precedent는요, 선례란 뜻이잖아요. 선례라는 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놈이란 뜻이야. 그럼 기준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뭔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를 쓰냐면 전치사 for를 써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선례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은요, 조금 어렵죠.
이번은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for which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해서 설레는 역사상, 큰 역사에 들춰보면 없다,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2번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2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3번은 was에다가 밑줄 그은 거 보니까 딱 봐도 수일치죠. 자, 주어 잘 잡아야겠습니다. 이거 3번 고르는 애들 개 많습니다. 3번 왜냐면 이렇게 보는 애들 많아. From at least 50,000 years ago, some of the energy stored in air and water flows. Flows, 복수하고 was 아니네. were 이렇게 하는 애. 반성하셔야죠. 자, 어쨌든 콤마 끊겨서 지금 시간 부사고는 날라간 거고요. Some of the energy stored. Stored은 당연히 과거분사죠. 그래서 공기와 물줄기란 뜻이야. 물의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공기와 물줄기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야.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야? 요거야. 그리고 동사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 일부가 사용된다. 자, 이러고 또 근데 여기까지 잘 잡아놓고 또 월로 간 애들은 뭐냐면 썸은 일부 어느 정도니까 복수겠네? 내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러면. 그치? 여기 뭐야? 자, 얘들아. 우리 보통 이거 내신 때도 하는데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 some, 뭐, have 이런 거 있지? 부분 명사의 of 이렇게 하면, 즉 some of는 단순히 복순이라고 내가 내신 때마다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래? 모른다라고 해야죠. some of는, 그러니까 부분 명사 플러스 명사는 수일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뒤에를 봐야지. 여기를 보고 여기가 수일치 판단 근거지. 근데 에너지라며. 그러면 안 보이잖아, 에너지. 눈에 안 보이는 그냥 단수잖아.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sum of the energy에서 주어는 energy예요. 그러니까 단수니까 3번은 맞습니다. 3번 답이라고 고른 사람 반성하십시오. 이거 왜냐면 내신에서도 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거 강의 듣고 있는 1학년 긴장하십시오. 아시겠죠? 많이 나옵니다. 4번 and하고 tame이라고 돼 있죠. 앞에 보면 and라고 돼 있잖아. 이러면 내가 등위 접속사 문제라고 했죠. 자, 등위 접속사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해석해서 문맥상으로 친구를 맞춰서 찾아줘야 된다 했지. 그지? 자, 해석해 볼게요. Around 10,000 years ago, humans learned to cultivate plants. 자, 인간은 식물을 경작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다 tamed라고 하면 배운 다음에 동물들을 길들였다라는 뜻이 되고, 근데 또 뒤에는 따라서 그렇게 해서 control,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 원이 되는 거잖아. 여기도 그의 투부정사 친구잖아. 아니면 learned 했으면 controlled라고 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싱겁게도 앞, 뒤에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당연히 투부정사가 와야죠. 그러니까 4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투부정사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사실 대열바에 보자마자 그냥 바로 동그라미 할수 있는 짬이 나중에 생겨야 되는데 5번은 이제 분사구문이죠. 특히 이제 연결사와 결합된 대열바에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럼으로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250 years ago, fossil fuels began to be used on a large scale for powering machines of many different kinds. Thereby, 자 이렇게 쓰면 동사가 여기 있죠.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럼 요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사잖아. 연결 부사.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의미를 연결하고 싶으면 준동사가 와야겠지. 사실 5번은 분사구문이지만 이거 사실 뭘 물어보는 걸 수도 있냐면 능동 수동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reating이 맞니, created가 맞니, 즉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자, 이거 우리 리딩 부스터 전략 관련해서 했죠. 자, 첫째, 능동 수동 구분할 때 포인트 일단 동사가 타동사인지 봐라. create 만들다니까 타동사죠. 뭘 만든지 알려줘야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는지. unlimited amounts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면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니까 능동태.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이 맞으니까 5번은 맞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2번이 조금 빡셌어요. 2번은 확실히 내신 스타일로 출제했으면 진짜 다 털렸을 문제니까 2번은 조금 눈여겨보시고, 특히 이 문제는 재훈련을 꼭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아, 3번 어려웠죠. 3번 예술이었습니다. 3번은 니네가 그냥 뭔 말하는지 몰랐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서술이 어려웠어. 서술 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볼테어가 누군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지? 그러니까 서술 방식도 그렇고 소재가 굉장히 생소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3번은요, 우리가 리딩 부스터를 통해서 전략화로 체화한 문법이 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풀이에 직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 독해 진짜 특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지문 독해를 시킬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려워서 시키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지문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내신 대비 때안쓴 학교가 없어요. 이거 다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그때 되게 각광받았던 지문이었는데, 일단 처음부터 봐봐. A champion of free speech and religious tolerance, Voltaire was a controversial figure. 첫 문장부터 개빡세잖아. 이거 그리고 딱 보면, 야, 갑자기 명사가 난데없이 나오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 이거 뭐야? 그 유명한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분사구문 때리고 시작한 거야, 이거. 그래서, 챔피언은 그 너네 우승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챔피언은 지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유연설과 종교적 tolerance는 관용이란 뜻이야. 종교적으로 좀 관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발언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느낌으로 분사구문을 해석하면 돼요. 볼테어는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figure. figure는 여기서 인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볼테어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문장부터 해석이 빡셌을 겁니다. 해석이 생소했으니까. 그래서 3번은 문장 독해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 문법 구조 다 보여줄 테니까 문법 체화 연습하세요. He is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쓸때 보통 써. 그러니까 is은 지금 현대잖아. 지금 현재 시제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볼테어는 옛날에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가 역사적으로 연구해봤을 때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런 느낌으로 쓸때 be supposed to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가령 have declared. 자, 요봐. 이거 문법 문제로 왜 가끔만요. 지금 to 부정사 했는데 지금 준동사의 완료성 쓰였죠. 이제 준동사가 완료상으로 쓰였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준동사 완료상 하면 옛날 정보라 그랬지. 그치? 왜? 기준이 언제니까? is 지금이니까. I hate what you say. 나 네가 뭐라고 하는지 난 그거 싫어. 네가 말하는 건난 싫어. 근데 will defend. 막을 거야. 지킬 거야.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You are right to say it. 그거를 말할 권리. 오케이. You are right to say it이라는 건 너가 그걸 말할 권리. 듣기는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는 다 말할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 나는 그걸 영원히 계속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콤마하고 a powerful defense. 동격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강력한 방어였대. of the idea. 어떤 생각을. That even views. 근데 그 생각이 심지어 views. 본대. That you despise deserve to be heard. 자, 너가 경멸하는, 그러니까 잘 봐. The idea 했잖아. 그지? 그러면 the idea 하고 저 뒤에 that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문법 중에 미친 듯이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어딨어 또? 셋, 저 that, 접속사 that. 자, 이것도 봐봐. Even views, 심지어 견해래. 근데 그 견해가 너가 despise. 경멸한대. 경멸한다 타동사잖아. 근데 뒤에 뭐 없지? 아,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뷰를 꾸며주고, 여기에 주어고, deserve to be heard가 여기서 동사구죠. 그지? 아, 그럼 이거 뭐야?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가 경멸하는, 왜냐면 지금 경멸이란 말이 왜 나와? 헤이트라며. 네가 싫어하는 말도 들릴 자격이 있다. 라는 견해.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defense, 보호한다.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하면 되지. Your defense, 요거. 요거 자꾸 그냥 풀면 되죠. 지지한 거 맞죠? 그러니까 defend 맞고요. defense. 자, 그래서 18세기 유럽에선 근데, 자, 흐름 뒤집혔죠.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선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가 strictly, 엄격하게 통제했대. 출판될 수 있는 걸. 그래서 많은 볼테어의 연극과 책이 다 센서는 검열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단어 모르면 2번 못 풀죠. 자, 그래서 검열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졌대. 그러면은 당연히 카톨릭 철치가 되게 엄격하게 통제했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2번 거에서 답이 맞고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in prison 안에 in 가두는 거니까 투옥당했대. In the Bastille, 이거 바스티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에도 심지어 갇힌 적이 있대요. 왜냐면 그가 insult는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가 모욕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 힘이 넘치는 aristocrat, 귀족을요. 그러니까 권력이
쩌는 귀족을 모욕했어 써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대요. 아직 감옥에 갇혔으면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말이 저 imprisoned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왜냐면 because라 했잖아. because. 그지? 모욕을 했으니 감옥에 간다라는 인과로 풀면 되죠. 그러니까 3번은 맞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근데 또 그러나네. 또 흐름이 뒤집혀. 그래. 유럽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하지만 이것 중그 어느 것도 그가 편견과 pretension, pretension은 구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진 말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pretension, 구실. 이런 것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편견과 구실을 맞서는 거를 멈추게 한건 없다. 그러니까 계속 들이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쌩까고 자기 할말 했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in a short philosophical novel, 그의 단편 소설인 철학 소설에서 이 candid라고 돼 있잖아. 이게 프랑스어거든. candid가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candid 이러면 솔직한, 진솔하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다가 이 이름에서도 좀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된다고 믿는 얘기들 그냥 마구마구 쏟아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he completely supported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웠잖아요. 정답이 39인데 이게 4번에서 니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야.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의 소설이라면 자기의 소설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때 존재하는 편견 같은 건다 쌩까고 다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거침없이 까발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의 소설은 그는 완전히 지지했대.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그래서 종교적 낙관주의의 종류를 지지했대. 인류의 인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 universe, 우주인데 그게 다른 현대, 그러니까 여기서 contemporary는 시간대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우리끼리 쓰면 그래서 현대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건 지금 옛날 얘기하잖아. 옛날 얘기할 때는 당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당대의 사상가들이 표출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잘 봐. 당대의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맞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맞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support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를 안 하고 까내렸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 여러분들 저기 지문 독해는 아마 undermine으로 돼 있었을 텐데, 물론 undermine 말고 다른 거뭐 다른 거 써도 돼요. 뭐 반박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되는데 undermine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해설서에 맞춰서 그대로 할게요. undermine은 손상시키다, 약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역시 아까 힌더랑 마찬가지로요. 진짜 내신 때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대의 사상가들 생각을 다 씹어버렸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such an entertaining way, 되게 즐거운, 재밌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such that 구문이죠. that은 이렇게 so that이나 such that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렇듯 재밌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책이 즉각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대. 그래서 근데 똑똑하게 볼테어가 5번 쓰는 사람도 많은데 leave off 하면은 off니까 off는 없다란 뜻이거든. leave off니까 그럼 이름을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무기명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썼대. 제목 표지에다가. 자, 요거 이제 문법 체화 안 되면 개 털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보고 처음 봤거나 까먹었으면 지금 당장 리딩 부스터로 달려가서 곧 저기 전략 훈련, 그러니까 문장 독해 아마 한 70번대 가면 이제 가정법 나와요. 거기 나오니까 이거 연습 다시 하고 와.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이란 건 실제로는 이런 이쪽 방향으로 흘렀는데 반대 방향을 상상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자체가 가정법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잖아. Would have landed him in prison again. 다시 감옥에, 자,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죠. 다시 감옥에 갇히도록 했었을 텐데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뒤집어서 사실을 추론해야 되니까 투옥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왜? 뭐 덕분에? 이름을 안 써서. 끝. 가정법이 체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와이즐리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프는 맞아요. 그렇죠? 5번 고른 사람 반성하십시오.
해석 안 돼서 고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번은요, 문법도 중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소재나 이런 것들이 2학년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고3 올라가시면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실 텐데, 그 전에, 고3 올라가기 전에 훈련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반드시 지문 독해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자, 4번 좀 쉽죠?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가 떡락해요. 4번, 근데 정답률 29. 돌아버립니다. 이거 단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단어 먼저 잡아볼까요? 1번, hardship, 고난이라는 뜻이죠. 고난, 역경. attach는 붙이다라는 뜻이나, 그러니까 붙다니까 애착이라는 뜻도 되고요. 애착 인형할 때그 애착. 그리고, 연대?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돼 있다. 알겠지? creativity는 그냥 안 쓸게. 창의성이죠. 자, compliment는, 자, I 붙으면 칭찬이죠. E 붙으면 보충이고요. responsibility도 안 쓸게요. 그냥 책임감이란 뜻이에요. 4번 한 친구들이 개 많았습니다. 4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무지성을 다 4번 박은 거야. 애들은 칭찬 좋아하니까. 그지? 혹시 그래서 4번 고른 사람 반성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렇게 풀면 문제는 뭐냐면 고3 가셔서 국어 개박살 납니다. 비문학 가서. The children developed the capacity for solitude. solitude는 soul, 소리 하나란 뜻이잖아. 고독이란 뜻이야. 아이들은 고독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대. 그러니까 뭐야? 혼자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solitude가 핵심이죠. 근데 그걸 언제 발달시키냐면 in the presence of는 뭐뭐가 있는 앞에서란 뜻이야. attend가 뜻이 뭐예요? attend가 얘들아 시중들다, 시중들다, 시중들다. 그래서 뭐냐면 돌보다야. 그럼 이거를 형용사 환게 attentive겠죠. 그러니까 돌보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애들은 고독의 능력을 올린대요. 발달시킨대요. 끝났죠? 그러면은 애들이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반드시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 얘기한 거야? 보호자 얘기한 거야. 자, consider the silences that fall. 자, 침묵이 쫙 깔리는 걸 생각해 보래. When you take a young boy, 네 그 아들을 조용히 자연 안에서 걷도록 해보라는 거야. 그럼 silence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solitude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식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쭉 통일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comes to feel increasingly aware of what it is to be alone. 혼자 있는다는 게 뭔지를 계속 나날이 알게 된다. development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supported by being with 여봐. 누군가 이런 짓을 하도록 유도해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presence가 결국 뭐랑 연결돼? with랑 연결되죠. 자. Gradually, 점차 이 아이는 takes walks alone. 혼자서 계속 걸을 거야. Or, 아니면 상상해 보래. 그럼 이건 딱 봐도 뭡니까? 예시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 봐라. 예시 1.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걸 상상해 봐라. 자, 얘 봐봐. 예시 1, 예시 2. 특히 저렇게 단어 찾는 문제 있잖아. 이럴 때는 저 답이에요. 손 드는 애 없어. 예시 1에서의 양상과 예시 2에서의 양상을 발라낸 다음에 요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서 도출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예시 2도 보면 엄마가 2살 먹은 딸한테 bath 목욕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공상 혼자서 이렇게 그 뭐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상상놀이 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make up story 이야기를 지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라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혼자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all the while knowing her mother is, 봐. 근데 항상 어떻게 한다? 자기 엄마가 옆에 있고 나한테 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vailability 이렇게 내려와서 쓱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 목욕이 혼자서 즐겨지는 게 이제 이 아이가 이 자기 혼자 상상놀이 하는 게 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solitude, 즉 고독을 빈칸이 가능하게 한다. A. 빈칸이 가능하게 한 건. 뭐 덕분에 혼자 있기 전에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 했어? 준승아, 그러면은 여기 태블릿 있는 자리로 와야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태블릿 있는 쪽으로 옮겨올게요. 그 준승이 태블릿 켜주시고 그 저기 유튜브 19년 3월 고2 거 있죠? 그거 좀 켜주세요. 고2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답의 근거가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공통점 찾으라 했지. 그럼 요거 다 뭐야?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근데 하드십은 뭔 하드십? 고난, 고난이 왜 있어? 그치? 크리에이티비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옆에 찰싹 붙어 있다. 그러니까 답몇 번? 2번. 자,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29%. 왜 그러겠습니까? 단어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죠? 단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요거, reverie라는 단어 빼고 모르는 게 하나로 있었다? 예, 그럼 단어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tend to come from new ventures. 새로운 벤처 기업에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스타트업이요. 자, 그럼 이건 스타트업 얘기하는 거죠? 자, 스타트업에서 기술의 혁신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From the founding fathers. 대문자 썼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 예시를 드는 거야. 정치에서 founding father가 그러했듯. 그리고 royal society가 과학에서 그러했듯. Fairchild Semiconductor. Semiconductor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회사 이름이겠지. 에, traitorous eight. 배신자 8명? 뭐 이런 거거든. 뭐 그게 이제 사업에서 Fairchild Semiconductor가 그러했듯.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야. 그러니까 예시니까 우리 중요해야 하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예시라고. 그지? 자, 콤마 끊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소규모의 그룹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운드, 묶여있대, 서로가. 뭐에 의해서? 하나의 미션, 사명, 임무에 서로가 묶여가지고 소규모의 그룹이 결국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대. 그러면 스타트업의 특징이 여기 고스란히 남겨있네. 뭐? 소규모의 그룹. 그리고 미션을 서로 공유한다.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is negative. Negative는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는 건 부정문으로 설명하는 거네. 그래서 여기 hard잖아, 부정문.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그러면 우린 이걸 뒤집어서 긍정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자,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걸 개발하기가 어렵대. 그치? big이랑 small이랑 반의 관계네. 야, 끝났네. 그럼 이게 숲이네. 소규모. 조금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혼자서는 더 빡세다는 거야. 혼자서는 더 빡세죠. 무조건 옆에 저기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면은 절대로 규모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Bureaucratic hierarchy라고 했잖아. Bureaucratic은 이거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 bureau가 부, 국이란 뜻이거든. 뭐 사무국 할때그 국인데, 그러니까 부서별로 쭉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 정치, 관료라는 뜻이야. 관료주의. 그리고 hierarchy는 이것도 역시 프랑스어인데, hierarchy는 그 계층 구도죠. 그래서 bureaucratic hierarchy 하면은 관료제라고 하시면 돼요. 혹시 고의에서 사회문화 고르시는 분들은 이거 관료제 배우죠. 그 영어로 bureaucratic hierarchy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되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몸집이 크니까요. And entrenched, 굳어진 interests, 이익은 shy away from risk. shy away는 부끄러워서 피하다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얘는 굳어졌으니까요. 그래서 in the most dysfunctional, 앞에 DYS, dies가 붙으면 다 뭔가 뒤에 있는 게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becomes a better strategy for career advancement.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자기 저기 커리어를 올리는, 그러니까 승진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개판나겠죠. 그래서 반대의 극단이라는 건 대규모의 조직의 반대 극단.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아까 혼자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결국 뭐야? 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규모가 커서도 안 돼. 스타트업은 왜? 조그만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작동돼요. operate는 자동사 쓰면 기능을 하다, 재기능을 하다. Then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그래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규모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but you also need지. 여기는 하지만 그룹은 반드시 소규모여야 한다. 1번, 답 1번이네.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적어야 된다. So that, 그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너가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야 된다. 답 1번. 됐죠? 2번, 너 자신에게 챌린지를 줘라. 너 자신 혼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그지? 3번, 아웃퍼폼은 뭔가를 뛰어넘는다. 이건 지금 경쟁업체랑 싸우자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 4번, employ the efficient system of 크지 말자 했잖아. 5번, control the organization with consistent policies.
지속적인 일관된 정책으로 조직을 통제하자. 조직 통제도 무관하죠. 그러니까 3번, 5번 개소리고 2번, 4번은 반의관계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You know that forks don't 6번 틀린 애들 많거든. 이거 뭔 말하는지 몰라갖고 틀린 애들 많은데 6번 잘 봐. You know that forks don't fly off to the moon. 포크가 날아서 달로 가는 거 우리 모르죠. 모른대.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아요. 마찬가지로 사과도 그리고 그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충돌하도록 하지도 않는다는 걸다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포크가 수중에서 달로도 안 가고 태양이 갑자기 우리 지구 와서 충돌하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The Earth. 지구는 더 많은 mass. 질량이란 뜻이죠. 물리 하시는 분이면 다 알죠. 질량이란 뜻이에요. 덩어리란 뜻이니까. 자, 지구는 더 많은 질량을 가져요. 테이블, 그다음에 나무 아니면은 사과. 그러니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지구상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게다 pulled towards, 다 지구를 향해서 당겨진대. 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중력의 힘을 받는다는 거잖아. 이제 네, A 뭔가 좀안 연결되죠. 자, B. The reason these things. 자, B에 these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the strength of gravity's pull. 자, 중력의 풀, 땡기는 힘.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뭐에 따라 다르대? 두 가지의 것에 따라 다르대. 그리고 일단 the first라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는 물체 질량이라 했잖아. 그럼 질량 얘기하려면 일단 이거 먼저 나와야겠네. 그럼 A는 탈락이죠. 자, 1번 탈락. 자, B가 나와야 돼요, 먼저. 자, 그래서 최초에 먼저는 일단 물체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힘이 다르대. 자, 그래서 사과는 매우 작아. 그래서 doesn't have much mass.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질량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태양이 당기는 힘이 절대적으로 조금해서, 그래서 certainly much smaller than the pull of all the planets. 그러니까 모든 행성이 당기는 힘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건 작겠지란 뜻이에요. 그죠? 자, 다시. 그러니까 사과는 작으니까 질량이 작겠죠. 그러니 여기 보시면 태양이 당기는 힘이 작대. 태양이. 지구가 아니야. 이건 지구가 당기는 거고, 이건 태양이 당기는 거네. 그죠? 자, 이거 C를 볼게. So why? Why don't apples fly off towards the sun? 이거 C 안에다가 많아. C를 왜 했냐면, 저기서 fly off라고. 일단, 여기 기본문은 지금 포크야, 포크. 근데 C는 지금 보시면, 왜 사과가 태양을 향해서는 날아가지 않을까? 바로 이것은, the reason is that the pull of gravity also라고 했잖아요. 이거 봐봐. 이런 연결사 조심하랬지. 자, 중력에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은 또한 뭐에 따라 다르다? On the distance to the object doing the pulling. 당기는 물체의 그 거리. 당기는 서로 거리도 중요하다는 거야. 멀리서 당기면 당연히 중력의 힘이 약할 거 아니야, 그지? 야, 끝났네. 첫 번째가 mass, 질량이고 두 번째가 뭐야? 거리네. 그러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조건 C가 나와야 되지, 그지? C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랑 C는 어때요? 무조건 그게 맨 처음이 안 되죠. A는 왜안 됩니까? 매스 얘기하려면 일단 첫째, 질량에 따라 다르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A가 그래서 탈락이니까 1번 탈락이고. C는 왜안 돼요? 두 개가 있다는데 첫 번째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질량이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거리에도 영향을 받아요라고 했으니까 C도 B가 무조건 나와야만 성립이 가능하죠. 자,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도출할 수 있어요? B가 무조건 첫 번째라는 판단을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앵커, 즉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순서니까 답은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 근데 B 했으니까 C 하면 바로, 그러니까 B, C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1번이랑 2번.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하수가 되는 거야. 3점이잖아. 3점 문제는 B에 대한 예시로 A를 먼저 얘기하고 C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fly off만 보고 이렇게 낚아서 풀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사 반드시 잘 보고 추론하셔야 된다. So, although the sun has much more mass than the earth. 자, 비록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더 많이 느낀대. 이거 봐봐.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말은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질량이 더 크니까 당기는 게더 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중력을 더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A.
지구는 더 많은 질량을 이런 조그만한 물체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를 향해서 땡겨지는 건데, 그래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아래로 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 이제. 그럼 이제 너는 이제 알게 됐을 거야. 너는, you might know that sun is much bigger than earth. 너네 이제 알지? 태양은 지구보다 더 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겠네. 그리고 so 그러면 왜? 라는 뜻이지. 태양이 더 크고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러면 질량이 더 크니까 땡기는 힘이 더 강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구보다 태양이 더 크니까 포크는 태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포크는 안 떨어지고 아니, 절로 안 날라고 나무에서 툭 떨어지지? 그러니까 왜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끝났죠? 해석만 다 했더니 연결사 중심으로 다 풀리죠. 일단 첫째, 두 가지 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첫 번째 이 단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잠깐만. 그리고 나서 얘다 이 얘기 나오려면 태양이 더 크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얘가 3이 아니라. 자, 1 나왔으니까 2네. 이렇게 푼 BCA 고른 사람 반성하십시오. 아시겠죠? 얘가 나와야, 그래야 so라는 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답이 BCA입니다. BAC. 자, BCA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3번. 특히 3번 고른 애 진짜 엄청, 그러니까 정답 48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답 50% 다 싹싹 다 3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3번이 아주 저 답이에요라고 하고 장난치는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문제죠. 요즘 수능 트렌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요거 문제 틀린 사람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푼 대로 반드시 필기를 다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면, 제가 푼 대로 재훈련, 밑에 재훈련 있죠? 거기서 풀으셔야 돼요. 요거는 풀이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7번. Testing strategies relating to direct assessment. 자, 즉각적인 내용 지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테스팅 스트래티지, 시험을 보는 전략은 여전히 가치를 갖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컨텐츠 지식을,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 전략이 여전히 가치를 갖는데. 질문 주도적인 교실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주고받는 교실에서는 너이 내용 알아? 라고 물어보는 시험이 유용하다는 거죠. A.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로. 자, 그럼 이거 가리키는 게 앞에 있다는 거지. We need a measure of a student's content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내용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앞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However, 근데, it also could be that. 이는 또한 대절 가져진 거죠. They did not understand. 여기 대의가 나와야겠네. 그들은 did not understand. 이해를 하지 못한데, 내용을. That they were trying to build patterns with. 패턴을 형성하고 싶은 내용을 이해한 데 있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also가 있네. 또한. 그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C. Let's pretend for a moment. 잠시 동안 한번, 이런 척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척 해보자는, pretend를 썼던 거, 예시를 들어보자는 거냐. 그지? 자, that we wanted to ignore content. 자, 내용은 무시하고, 오직 assess. 애들의 기술만 조금 좀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한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문제가 생겨. 뭐냐면, the skills and the content are interconnected. 문제는 내용이랑 스킬이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When a student fails at pattern analysis, it could be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그러니까 how to do가 이게 결국 컨텐츠 얘기하는 거잖아. 내용 자체를 모르니 당연히 분석을 못할 거다라는 거야. 에이, 끝났죠? 그런데 이는 또한 또뭐할수 있냐면 내용 자체를, 그럼 이제 대의도 연결됐죠? 대의도 뭐예요? 이거지, 저기.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 왜냐면 여기 대의가 받쳐줄 게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 얘기한 대의가 저 대의 얘기한 거네. 끝났죠? 얘들아, BC 자체가 그냥 앵커야. 그러니까 BC가 아닌 거싹다 탈락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A의 위치만 중요한 거네. 그러면 저희 A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when a student 이렇게 했지. 아, B, C 다 읽었구나. A.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가 당연히 뭐예요?
얘, 나 문제가 있어. 첫째, 아, 미쳤나? 여기 B씨라 했지? CB라고 해야죠. 죄송해요. CB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 무시하면 얘네가 일단 관련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얘네가 또한 이해를 못하면, Sometime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ocesses of inquiry well. 과정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and be capable of skillfully applying social studies disciplinary strategies. 그래서 학문 자체의 전략을 skillfully하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노련하게 적용은 할수 있겠지만, yet는 등위 접속사를 쓰면 그러나란 뜻이죠. 그러나 fail to do so 못한데 왜?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데 아 이것보단 이게 낫겠다. 그냥 내용 자체를 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쓰는데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애들의 content understanding을 측정해야 돼. 답 5번. 7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고2 수준에서 꽤 정교하게 잘 나온 문제니까 요거 역시 재훈련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물론 6번보단 좀 쉽죠. 자, 8번 보겠습니다. In physics, 물리학에서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자,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는 that all equations, 모든 방정식이 다 물리학 법칙을 묘사한다면 그게 다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측정하든 언제 측정하든 항상 측정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The formulas 그래서 이 공식은 should appear identical.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대? 항상 동등해야 된대. 누가 측정을 하든 언제 측정하든 어디서 측정하든. 자, 그리고 1번이네요. Attitudes and values. 근데 태도랑 가치 뭐 이거? 갑자기 태도랑 가치관이 나왔네. 야, 이거 과학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과학은 그저 거들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야, 이게. 태도랑 가치관은 근데 are subjective 주관적이래 to begin with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주관적이래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easily altered 그래서 쉽게 바뀐대 계속 변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사실 요거 좀 꿀팁인데 to begin with 일단 앞서 얘기하자면 일단 태도랑 가치관은 이해 반대해서 그러나 주관적이야 이런 뜻이야 자 정답률 난리 났죠? 정답률 15% 보여요? 니네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1번은 답인 적이 없으니까 1번 답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1등 못 가는 거죠. 자 봐. Thus는 따라서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결론 짓는 거잖아요. 따라서 The same. 내가 정관사 잘 보라 했지. 이 똑같은 일은 뭘로 여길 수 있냐면 재미가 없대. 지루하대. 한순간에 지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리고 engage, engage는 이렇게 타동사로 쓰잖아? 끌어들이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끌어들일 거야. 다음 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갖고 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했는데 divorce, unemployment, and cancer. 이혼이랑 실직이랑 암은 다 devastating, 되게 비참한 걸로 보이겠지만, 한 사람은. But, 누구한텐 기회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본다는 거니까 가치가 않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뭔가 흐름 뒤집혔지? 뭔가 바뀌어야 될것 같지 않아?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똑같은 게 노잼이라는 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중요한데 앞에선 중요한데 똑같은 게 앞에선 중요한데 뒤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아, 흐름이 뒤집혔죠, 이거 지금. 왜 꿀팁이냐면 서두에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틴트 하나 보고. 물론 이걸로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확실히 1번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ttitudes and values가 뭐랑 연결돼요? 이 예시잖아요. 빼박 1번입니다. 알겠죠? 1번이 답일 리가 없어. 1번을 선지를 속어 아마 못했을걸요. 나머지 2, 3, 4, 5 고르신 분. 그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8번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고3 때 보는 그책 있잖아요. EBS. 거기서 그냥 이거 매해 나와. 내가 매년 수능 특강 풀잖아요. 이런 문제 안본 적이 없어. 1번이 답인 적. 자,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편견을 깨세요.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네 아집이고 네 잘못된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절대로 최상위권 못 갑니다. 영어에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애가 국어랑 수학은 뭐잘 보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들 실력을 기르려고 해야 되고 기본기에 집착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9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cute aggression.
큐트는 귀여운 건데 aggression은 공격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귀여운 공격? 좀말 이상하죠. May act as a neurological 신경학적인 반응이래. A 뭐에 과도한 감정에 대한 그럼 과도한 감정이 나오겠네. 과도한 감정에 대한 A한 신경학적 반응이고 �ute aggression은 그리고 만들어줘 우리가 귀여운 생명체에게 B 하도록. 오케이 그러면은 �ute aggression의 특징 1 왜냐면 and로 등유 접속사 연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특징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했어? 아직 안 왔어요 신입생? 아 네. 오면 저 얘기 좀 해주세요. When you adorable creature, adorable은 사랑스러운이죠. adore가 애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귀여운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랑스러운 생물체를 우리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넘쳐나는 우리 귀여움을 막 꼬집고 싶다 하잖아. 이 꼬집고 싶은 이 흘러 넘치는 욕구랑 싸워야 된다는 거야. 꼬집으면 안 되니까 애막 귀엽다고 꼬집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꼬집고 싶은데 참는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꼬집고 껴안고 막 별의별 막 깨물고 싶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this is a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이건 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란 뜻이야. 그래서 an oxymoron. 그래서 내가 말이 이상하다잖아. 무슨 어퍼? 그러니까 귀여운 공격이라는 거지. 귀여운 애한테 공격성을 느끼는 거지. And even though it sounds cruel, 좀 잔인해 보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공격한다는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strangely enough, 좀 이상하겠지만 this compulsion, 이 충동은, 그러니까 말이 좀 공격적이잖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더 caring, 보살피도록 만들 거야. 아, 됐죠? 그러면 cute aggression이 있으니까 애들을 더잘 돌본다는 거네. 그치? The first study to look at cute aggression in the human brain has now revealed that. 자, 이 연구, 최초 연구가 뭐를 밝혀냈냐면 This is a complex neurological response. Neurological response. 이제 답 나오겠네. Involving several parts of the brain. The researchers propose that cute aggression may stop us from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Overloaded는 과도하게 실었다는 거니까 감정이 과도하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도한, 됐네. Overload가 뭐랑 연결돼? Excess. 과도한 감정을 느끼는 걸 스탑하게 해준다네.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A 답 찾았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Regulate를 모르면 이제 털리는 겁니다. Regulate는 조절하다라는 뜻이고요. Accept는 받아들이다. Evaluate는 평가하다. Display는 표출하다. Induce는 뭐야? 유도하다라는 뜻이야. 야, 과도한 감정을 유도하면 큰일 나지. 그게 아니라 뭐해? 조절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2번이야. 답이 2번밖에 없어. A가 해당된 게 하나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죠? 쏘대 꿈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해서, that, 그래서라고 해석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도록 엄청 귀여운 애를 돌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막는다는 거야. 스탑이라 했으니까. 알겠지?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귀여운 애를 못 돌본다? 그런 상황을 막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부정을 뒤집으면 끝난 거죠. look after가 돌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뭐 나오면 돼? care, 돌보다 나오면 되죠. 싱겁게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unable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왜? 스탑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죠.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지? 자, 대망의 10번. 아, 10번은 하면서 하다가 틀린 애들이 많을 거야. 아니면 다시 읽어서 풀었구나. 자, 잘 봐. It is not uncommon. 자,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흔하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자, 흔해요. Here, talk. 자, 지각동사에서 동사원형 같이 나온 거야. 우리가 how lucky we are,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거는 뭐 흔하다라는 거죠. To live in this age of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ment. 이렇게 과학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Where antibiotics and vaccinations keep us living longer. 그래서 우리는 항생제도 있고 백신도 있으니까 오래 살죠. 반대로 우리 불쌍한 이 고대 사람들은 왜 옛날에 조선시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환갑잔치 안 하죠. 60세 때. 보통 70세 때 많이 한대요. 칠순잔치를. 환갑잔치 요즘 잘안 하는 게 옛날에 환갑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60살까지 사는 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축하했거든. 근데 요즘 잘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왜냐면 금방 죽었으니까. 의술이 덜 발달해서. We're lucky to live past the age of 35. 35만 넘어도 행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기대 수명 80 넘죠. Well, this is not quite true. 오케이. 자,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통념 뒤집기 의도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어휘 문제가 통념 뒤집기로 많이 나와. 왜? 그러면 니네 헷갈리게 하기 좋잖아. At best는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이건 at best는 제일 높다. 최고로는이잖아. 근데 이거는 기껏해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요 정도? 이런 좀 부정적 뉘앙스로 많이 써요.
기껏해야 이거는 oversimplify, 과도하게 단순화했다는 거야. 이 복잡한 이슈를. 그리고 at worst, 최악으로는 it is an obvious misrepresentation of statistics, 통계의 오류란 뜻이죠. 그러니까 통계 오류라는 건 지금 부정서술이잖아. 왜?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통념 뒤집혔죠. 자, 그러면은 최악은 저 뭐야? 통계 오류라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과대하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생긴 문제라는 부정서술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답이 되죠. 자, did ancient humans really just dropped dead as they were entering their prime? 자, 그러니까 과연 고대 사람들이 진짜로 그냥 확 죽어버린다는 거냐? 얘네가 주요한 나이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did some live long enough to see a wrinkle on their face? 주름이 얼굴에 생기는 걸 보자마자 바로 탁 죽느냐? 그러니까 금방 죽는 게 진짜 did 사실일까? It would appear that as time went on, 물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여건들이, 조건들이 향상되고 개선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했지. 왜? 길어졌다는 건 그러면 여건이 좋아졌다는 거니까 improved도 맞죠. 그치?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의술이 좋아져서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복잡화되잖아. What is commonly known as average life expectancy? 자,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태어났을 때 수명, 기대 수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 90년대생들은 남자 기대 수명이 막 80년생, 80이라고 하고 2020년에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100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정해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but life expectancy at birth is an unhelpful statistic. 근데 이 태어났을 때 정해지는 기대 수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 자료래. 만약에 목표가 그저 건강과 성인의 수명을 비교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대요. 건강과 수명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뒤에 나오면 되겠네. 근데 그걸 부정으로 얘기하면 쓰는 답이겠죠. 자, that is,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주요한 기대 수명을 결정하는 인자는 뭐냐면, mortality가 사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rate는 비율이니까 유아 사망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유아 사망률과 관련이 있어. 그럼 유아 사망률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인과 반의관계죠. 차일드랑. 그러면은 이거와 관계가 있으면, 그럼 이거 비교할 때는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unhelpful이 맞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고대 과거에는 극도로,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 되게 높았잖아. 태어난 게 산모도 막 자주 죽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this skews는 이제 왜곡하다. 그러니까 일그러뜨리다는 뜻이야. skews the life expectancy rate dramatically upward. 자, 봐봐. 그래서 이게 왜곡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misrepresentation이랑 같은 말이네. 그래서 기대 수명을 극적으로 왜곡을 한대. 위로, 아래로. 야, 유아 사망률을 하면은 기대 수명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뻑하면 죽는다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추산된 즉, 최대치의 기대 수명을 우리가 저기 선사시대 때 사람들로 비교하면 그게 35세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의미하는 건, 뭐를 의미하진 않냐면,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35세 때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35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평균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it mean, 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35보다 많이 살았지. 근데 여기에다가 누가 섞였으니까, 막 0세. 0세에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70을 살아도 어떻게, 여기서 0에서 다 깎아먹으니까 평균 낮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죽어버리니까. 왜냐면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을 재는 건데,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서 다 산술 평균 나누기 전체로 했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평균이 내려가니까, 얘가 35세라고 했을 때 35살까지밖에 못 살았구나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네 조선시대 영조 있잖아, 영조. 이 사람 왜 이름이 영조냐면 되게 오래 살아서 영조야. 이 사람 실제로 80세인가?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조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영조였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오래 산 사람들 많았다고요. 지금도 단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infancy는 유아기란 뜻이죠. 유아기에 있는 애들이 죽었다라는 거야. 오히려 35는 평균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때 죽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upward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유아 사망률까지 섞으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야지. 그래서 왜곡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일단 소재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2 능률 교과서 거기에 그거 통계 왜곡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건 비단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되게 자주 나와요. 통계 오류. 그래서 통계를 우리가 잘볼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소재가 되게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지문 독해 어디 해야 되는지만 잡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3번 당부드렸죠. 3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6번도 해주세요. 6번 이거 연습, 이거 내신에 많이 나와서 이런 유형이 이거 해보셔야 돼. 내신 하실 때. 그리고 8번. 이렇게 3개 할게요. 10번도 솔직히 시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 수업 들으면서 썩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10번은 빼고요. 자, 3번이랑 6번이랑 8번은 지문 독해 반드시 해오세요. 오해하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저기 밑에 있는 재훈련 있잖아요. 거기도 복습 포인트예요.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복습을 밑에 문제 풀면서 하시다가 3번이랑 6번이랑 8번 지문은 뒤에 있는 독해 훈련에서 밑에 문장에다가 한글로 빼곡하게 연습을 하셔라. 자, 그거 한 놈들 모의고사 수능 둘다 막론하고, 아, 모의고사 저기 내신이랑 수능 막론하고 다 점수 떡상했어요. 진심입니다. 못 믿겠으면 그 해당 선배 모셔와가지고 제가 연설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발 복습할 때 귀찮다고 대충하지 마시고, 니네가 공무원입니까? 민원인, 민원 처리하듯이 그렇게 대충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얼마나 탄탄하겠냐. 그 탄탄함은 귀찮은 걸 이겨내고 기본기에 집중한 놈들이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 맞춰서 다 해서 클리닉 때 검사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